안녕하십니까. 최용석입니다. 금강경 13장 여법 수집은 열의 법을 받아지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아는 다란이 아니에요? 다란이. 여기에 다라가 받아서 품다예요. 품다. 받아서 품어서 그걸 키우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자기 몸 안에 키워서 그거를 점점 자기 몸이 안 좋은 거를 이제 빼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란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3장 제목이 열의 법을 받아들인다는데 13장 마지막 부분을 가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뭐가 중요한 게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께서 그게 좀 헷갈릴 거예요. 무당들도 뭘 봐요? 깨달은 사람도 뭘 봐? 이게 일명 뭐 신통이라는 건데 그 신통의 그 의미를 정확히 여기서 깨달은 사람과 무당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1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비 교주가 왜 사이비 교주가 되는지도 13장 맨 끝부분에 나와요. 사이비 교주를 판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 자기를 열애라고 그러고 뭐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게 아닌지 13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13장 첫 부분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아, 왜 무당과 그다음에 진짜 깨달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돼서 아, 이런 그 신통을 석가모니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신통을 절대 제자들한테 보이라고 펼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신통으로 온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웬만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왜 신통을 썼느냐? 그거는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그한 예를 들면 어떤 그 저기 뭐냐 문둥이 병 환자가 그 석가모니가 이제 설하는데 저 끝에서 듣다가 환희심이 나서 보통 그 석가모니 주변에 있는 제자보다 조금 이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뛰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깊숙이 와닿기 때문에 너무 절실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누가 봤냐? 제석천이 봤어요. 제석천이 보고 그 사람을 테스트했어요. 뭐라고 테스트했냐면 삼보가 너한텐 중요하지도 않고 석가모니도 중요하지 않고 석가모니 법도 중요하지 않고 석가모니를 따라다니는 그 승가 이론들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버린다고 하면 내가 엄청난 부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반론을 했어요. 나는 그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당신이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고 당신의 말을 귀에서 다 씻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석천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석가모니한테 가서, 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석천은 떠나요. 그리고,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석가모니 제자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홀로 석가모니가 이제 그 나무 안에서 수행을 할 때, 그때 살짝 옆에 갑니다. 그리고 석가모니한테 막, 문답을 해요. 그것도 엄청난 희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황소뿔에 받쳐서 죽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그 사람이 왜 황소뿔에 받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전생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 그 황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윤강렬을 막그 자기 친구들하고 막안 좋게 막 때리고 학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문둥병이 왜 걸렸냐면 문둥병이 걸린 거는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막 무시하고 깨달은 사람한테 침을 뱉고 깨달은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는 엄청나게 그 오랜 동안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가. 이거는 신통이 없으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무당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 이 경지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을 왜 석가모니가 얘기했냐? 올바르게 생활을 해라.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올바른 생활을 해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그 신통을 써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신통 쓰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특히 목건년이 신통 쓰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주의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 함부로 쓰지 말라고, 신통은. 그래서 신통이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신통이 위험해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신통 몇 가지로 막 사람을 막 휘어잡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면, 13장인데, 13장 처음에, 뭐라고 있냐. 에바 무페, 아우스만 수부티, 바가반 탐, 에타드 아보카드, 코 나마 아이암, 바가반 다르마, 타리 아이야, 카담, 카담, 카 이남, 다라 야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다라 야미인데,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에바 무페가 이제 앞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에바가 따라서예요, 따라서. 무페는 뭐냐면, 완전하게 해방된, entirely, 그다음에 liberty. 이게 뭐냐면, 완벽하게 해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완벽하게 해방은 뭐냐, 관능적이나 세속적인 욕망, 탐진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뭐냐,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을 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 세속을 초월한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진 다음에 장로 수부띠, 아우스만 수부띠가 세존이고 여기 탐이 나와 있죠. 이게 여기 탐이 가끔 나오는데 이건 최고의 신을 얘기해요. 장로 수부띠가 최고의 주의신 세존에게 에타드 아보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묵트가 이게 뭐냐면 완전히 해방된 뜻이 있는데 묵티는 해방의 구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많이 뜨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이 전해지자 당노수부띠가 최고의 주의신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가의 카예요. 카카 무엇 누구 나마 이름이에요. 나마 이름. 그다음에 아야 이익. 어떤 이름입니까? 이익.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세존이시여. 여기 보면 이익이죠. 이익. 다르마. 파리. 아이야. 파리 아이가 뭐냐면 파리 방법 방식이에요. 다르마 파리 아이는 법의 설명. 법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이익이죠. 이익인데 엄청난 이익이 되는 법의 해석을 뭐라고 이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이 되는 법의 해석을 법문이라고 하죠. 법의 해석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카담. 어떻게, 그리고, 뭐라고 이름합니까? 그 다음에, 카담, 카, 이남, 다라, 야미, 이렇게 돼 있는데, 카담, 어떻게, 그 다음에, 카, 이게 뭐냐면,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남, 선물, 다라, 야미, 다라, 바다 유지하다, 바다 품다, 이거예요. 야미, 야미는 뭐냐? 그 야미가, 많이 나와요. 진언에 상당히 야미가 많이 납니다. 오하야미라고 많이 나오죠. 오하야미. 네. 야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열정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에고를 통제한 사람,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다 박살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라는 거는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번뇌, 번뇌, 어? 번뇌, 번뇌를 극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미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아직 이 남은 선물이에요. 선물, 아직 선물, 달아, 받아, 유지하다, 야미, 극복하다. 이게 뭐냐면 아직 타, 아직 그 선물, 선물이에요. 선물, 어떤 선물이에요? 법의 해석이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저희에게는 없지만, 아직 아니지만, 어떻게, 사담 있죠? 어떻게, 달아, 받아, 품어, 야미, 에고를 제압하여 번뇌를 멈추게 할수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아직 저는 그 완벽한 법문을 제가 아직 저에겐 없어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달아 받아 품어 야미 에고를 제압하여 번뇌를 멈추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야미가 진언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 나오겠어요? 번뇌를 극복한 사람이니까, 번뇌를 극복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요거 야미를 또 해석하면 또 따로따로 분리하면 야가 억제하다, 통제하고 뭐예요? 미가 땅에 고정시켜.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미친 소는 어떻게 돼? 다리를 묶어갖고 땅에 빡 박아서 고정시키죠. 그런 것처럼 번뇌야, 번뇌. 번뇌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정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미가. 그래서 다라를 받아서 야미가 돼야 돼. 어떻게? 에고를 제압하고 번뇌를 멈추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선물은 뭐예요? 다르마 파리야이야. 이게 다르마 파리야이인데 이거를 아직 그 선물이 저희에게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 품어? 에고를 제압하여 번뇌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받아 품어서 어떻게 번뇌를 제압하여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야미가 올라오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죠,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치고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 번뇌가 계속 올라와. 엄청나게 올라와, 이 번뇌가. 근데 그 번뇌를 어떻게 다 막아버렸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막아. 얼마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완벽한 삼각형으로 딱 막아. 세개 태양으로 막아버려.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을 세개 태양으로 다 그냥 태양빛으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올라오는 마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남.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인데 어떤 선물? 다라니, 받아 품어요. 어떻게? 번뇌를. 이남, 선물인데 어떻게? 이거 비법이라고 했잖아.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을 받아 품어. 달아, 받아 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번뇌를 죽입니다. 이남, 달아, 야미. 이게 뭐냐면,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달아가 받아 품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품은 다음에 어떻게 해? 그걸 확장시켜서 죽이는 거야. 번뇌를 죽이는 거야. 그게 이남, 달아, 야미의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시, 구마라집은, 그때, 수보리, 백불원, 수버리가 부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 당이죠? 당하 명차경, 당연히, 마땅히, 그 경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등, 나와 저의 무리들, 동료들이, 나와 저희 동료들이, 운하, 어떤 방법으로, 봉지, 받들고, 그 병을 받들고, 지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소보리가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 마땅히 그 경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동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경을 받들고 지닐 수 있겠습니까? 당산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을 했다. 그 후, 여기 보면, 이미기가, 그후 얼마 되지 않아, 그후 얼마 되지 않아,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을 했다. 구수 선현, 장로 선현이 다시 백불 언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당, 하, 명, 차, 법문. 마땅히 그 법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법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마땅히 어떻게 그 경을 받아 지니고 있을 수, 봉지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 가라.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받들어요. 받아서 받들어 지녀. 예, 보세요. 이게 똑같은 해석이에요. 이남. 그 선물을 받았죠? 그 선물을 받아 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미. 번뇌를 죽이는 거죠. 선물을 받아갖고 품으면 결론이 나야 될 거야. 번뇌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번뇌. 미친 코끼리를 죽여야 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 세속을 초월한 말이 전해지자 장로 수부띠가 최고의 주의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세존이시여. 무한한 이익이 되는 비법의 해석. 아직 그 선물이 저희에게는 없지만, 어떻게 그것을 받아 품어 에고를 제압하여 번뇌를 멈추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번뇌를 멈추게 하려고 받아 품는 거예요. 그냥 받아 품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 목적. 목적. 근데 여기서는 목적이 없어. 야미를 정확히 해석을 안 했어. 그때 수보리가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 마땅히 그 경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동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경을 받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그 경을 받아야 되는지가 얘기가 없어요. 그 경을 받는 거는 번뇌를 멈추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번뇌를 멈춰서 번뇌를 극복하는 거. 그게 야미입니다, 야미.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삼장은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을 했다. 장로 선현 다시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 마땅히 그 법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땅히 어떤 방법으로 그 경을 받들고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을 보면 또 나오죠? 에바묵태. 여기 보면 에바묵태 바가반 아이우스 탐만, 수부팀, 에타드 아보카드. 그 다음에, 프라지냐 파라미타, 나마, 아이암, 수부띠, 다르마, 타리야이야. 그 다음에, 에밤캄, 이남, 다아라야. 이렇게 돼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이 전해지자.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이 전해지자. 세존께서, 아이우스탄만, 세존께서. 이게 최고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 중에 으뜸이에요. 세종께서 장로 중에 으뜸인 수부띠에게, 장로 중에 탑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 중에 으뜸인 수부띠에게 에타드 아보카드 이렇게 말하였다. 프라지냐 파라미타, 이거 많이 들어봤죠? 프라지냐 파라미타. 파냐바라밀, 프라지냐 파라미타예요. 프라지냐 파라미타. 바냐의 지혜로, 바냐의 지혜, 바냐의 지혜, 프라지냐. 피아노로 건너가자. 파냐바라밀. 파냐바라밀, 나마, 이름. 아야, 이게 이익이 되는. 수부띠, 다르마, 타리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이 정해져 세종께서 장로의 으뜸인 수부띠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부띠여, 프라지냐 파라미타다 그게. 프라지냐 이름이 그 이름이 프라지냐 파라미타야. 반야의 지혜로 피안을 건너. 이게 반야바라밀이야. 그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고 이익되는 법문이야. 법의 설명이야. 그것은 이익이 되는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고 이익이 되는 법문이야. 법의 설명이야. 그것은. 그리고 에밤카. 이게 뭐냐면 에밤카.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이남 선물은 다라야. 다라야.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매우 잘 지니고 있어라. 그 선물을 매우 잘 지니고 있어야 돼. 너는 그 선물을 엄청나게 잘 지니고 있어야 돼. 이거를 놓지 말고, 계속 수지독성하면서 계속 네 걸로 만들어야 돼. 네 걸로. 내가 준걸네 걸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트카시아 헤토 이렇게 되죠. 타트카시아 헤토 이아이바 수부띠 프라지냐 파라미타 타타카테나 다시타 사이바 아파라미타 타타카테나 다시타 테노시아테 프라지냐 파라미타 프라지냐 파라미타 테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면 보세요. 요거 많이 나왔죠. 타트카시아 해서 그런 상태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이바 이게 뭐냐면 야이바죠. 야이바 이 아이바 되고 야이바 야 그것이 이바는 아마도 그것은 아마도 야이바 그것은 아마도 수부띠 프라지냐 파라미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로 반야의 지혜로 피아노로 건너가는 반야바라밀이야. 바라밀인데 뭐예요? 타타카치아 타타카테나 다시타 이게 뭐냐면 타타케타 열에 의하여 말해줬습니다. 그런 상태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수부띠어 그것은 아마도 반야바라밀 피안의 반야의 지혜로 피안에 건너가는 반야바라밀이라고 열에 의해서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바 이건 정확하게 아가 들어가죠. 이게 반대예요. 아 파라미타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간 게 아니야. 아 파라미타 타타케테나 타타카테나 다시타 이게 뭐냐면 야 그런 상태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소부티 반야의 지혜로 피아노 건너가다라고 열에 의해서 말해줬고 또한 정확하게 넘어간 게 아니야. 피아노 넘어간 게 아니야. 아니라고 열에 의해서 말해줬어. 반야의 지혜로 피아노로 넘어갔대. 하지만 피아노 넘어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피아노로 넘어갔어. 피아노 넘어갔어. 넘어갔어. 피아노 넘어갔다는 상 또한 버려야 된다고 했죠. 피아노로 넘어갔어. 넘어갔다는 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그랬죠. 제가 8장에서 아마 설명했어. 여기서 우연찮게 잘 걸렸어. 다리를 깨달은 분의 법을 만났어. 그래서 다리를 잘 건넜네. 피아노로 건너왔어. 그러면 아 나는 이제 피아노로 건너왔으니까 다 끝났어. 이게 끝이 이게 아니라고. 피아노로 건너왔는 피아노에 대한 상도 버려. 피아노에 대한 상을 버려. 그래서 피아노는 넘어왔지만 정확하게 피아니 넘어간 게 아니야라고. 피아노 넘어왔어. 근데 피아노에 넘어온 것도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비법이야. 그냥 피아노 넘어온 게 아니야. 여기서 나는 피아노는 넘어왔다고 하는 순간 법상이 빠집니다. 100%. 제가 이거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레벨이 좀 올랐다고 딱 올라나 딱 순간 마장이 오더라고. 사람 왜 마장이냐? 자기는 어느 정도 올랐어. 저기 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 이게 수다원 들어갔을 때 아남, 이게 사담 들어갔을 때 아남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틀려요. 그때 꼭 마장이 오더라고. 근데 불가에서 내려온 말이 있어요. 도고 마성에 도가 올라가면 마도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응? 자기의 에고가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진 않아. 일단은 굴복은 시키지만 완벽하게 에고가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뺏어갖고 걔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는지 그 뒤에 다 나와. 이 13장 뒤에 핵심적인 게다 나와.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넘어갔어. 다 됐네. 끝났어 이제. 쭉 가면 돼. 그런 상을 버려. 이 상이 있는 한, 이 사람은 못 가고 다시 백합니다. 이 법상에 빠져서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무기들이 이렇게 돼서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도를 너무 오래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도력은 있어. 그래도, 올라가서 막 비도 만들고 해요. 이무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야. 왜? 펼치지를 못해요. 왜? 에너지를 빨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하늘의 에너지를 못 먹어, 이무기들. 그래서, 도를 올바르게, 요물이 되죠, 요물. 그래서, 올바르게 도를 닦은 사람, 그래서 삼장법사 그 에너지를 그렇게 빨라고 그 요괴들이 이렇게 덤빈 거예요. 요괴가 대부분 다 이무기라고 보면 돼요. 손오공에 나오는 요괴가 다 이무기라고 보면 돼, 이무기. 왜? 빨아야 되거든. 그걸 빨아야지 자기가 도력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로 넘어간 게 아니라고. 야, 피아노 넘어갔는데 이 피아노 넘어갔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 버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피아노 넘어갔지만 피아노 넘어간 생각을 버려. 법이 곧 비법인데, 그냥 불리워진 이름이 법이야. 이게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나는 순간 게임 아웃이 됩니다. 영원히 게임 아웃이 돼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있어요. 제가 가르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신인 합의를 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아. 그냥 한 거야. 그냥 뭐가 좀 올라간 거야. 뭐 좋아. 그게 끝이야. 그냥 뭐 없어. 뭐 있는 줄 알아요? 없어. 그냥 사람을 왔으니까 올바른 도를 닦는 게 그게 끝이야. 그거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걸 바라지 사람.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그 탐진치가 쑥 들어와요. 이걸로 하면 뭐가 없어요. 그럼 사이비 교수 되지. 참 그런 유해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갖고 일단 뒤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사이비 교수는 이런 거구나 하면 알게 돼. 우연찮게 넘어왔어. 맛은 봤는데 여기로 다시 갔네. 왜? 자기는 넘어갔다는 생각을 못 버리니까. 자기는 남보다 높아. 우월해. 엄청나게 우월해. 그 또한 상이야. 그걸 못 버려.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법이 곧 비법이에요. 법이 곧 비법이야. 그래. 법이 곧, 여기선 법이지. 보이지. 여기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한 거야.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하다고. 여기가 더 위험해. 여기보다. 여기는 차라리 모르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 넘어온부터 살발한 거야, 살발해. 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여러에게 말해줬다. 그러므로, 여기 많이 나오죠? 테노시아테, 이거 굳이 많이 나와.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이건 아주 그냥 형태가 딱 보이네. 단호하게 말해줘. 뭐라고? 그냥 이름이 프라지냐 파라미타야. 그냥 이름이 프라지냐 파라미타야. 그게 그냥 이름이야, 그냥. 어쩌라고. 그냥 이름이야, 이름. 거기에 대한 상을 버려. 그래서 넘어간 거야. 운 좋게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돈을, 법을 받아서 넘어갔어. 그게 끝이야. 뭐, 어쩌라고. 거기서 뭘 바래? 꽝이에요, 그때.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 안한게 있는데, 타트카시아 헤터 보면, 타트가 뭐예요? 여기 보면, 언, 암, 디테트, 뭐 이렇게 되는데, 언, 언무, 요게도, 언, 무브드, 언무브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움직이지 언무브드,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부동명하고 좀 비슷하죠? 움직이지 않아.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것도 있어요. State of the guest. 손님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손님 상태야. 어느 부분도 머무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집착을 놓지 않아. 내가, 피아노 넘어갔어. 여기 피아노로 넘어갔어. 근데 넘어갔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아. 넘어갔지만 넘어갔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아. 그게 머무르지 않는 상태. 그게 항상 손님 상태예요. State of guest. 손님 상태야. 근데 타시아는 뭐야? 그렇게 그 손님 상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타시아. How?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원뜻이에요. 타트카시아. 그런 상태, 손님 상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반야바람이잖아. 반야바람. 피아노로 건너가서 열애에게 말해줬어. 하지만 피아노로 건너간 게 아니야. 야, 피아노로 건너갔지만 그냥 피아노로 건너간 게 아니야. 건너간 건 맞아. 건너갔어. 그래. 건너갔어. 이렇게 건너갔어. 운 좋게 깨달은 분의 법을 받고 반야바람이 건너갔어. 근데 건너간 게 그냥 건너간 게 끝이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건너간다고 해서 뭐 달라진다는 생각 하는 순간 상에 박혀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가는 이게 앞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뒤로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상이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나는 여기 왔어. 이거 비법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점점 뒤로 후퇴해. 그리고 여기 법상에 이무기상에 딱 빠지는 거죠. 그니 같이 이제 이무기가 딱 들어오기 안에 이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이무기가 연결돼 있든지 그냥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 이무기가 좋거든. 먹기가 빼먹기가 좋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돈 닦는 게. 그러므로 당연히 말해줍니다. 단지 반야발령이 그것이요. 그런데도 올바른 돌을 닦을 수밖에 없어. 왜? 해야 될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피아노로 넘어갔어. 여기 넘어갔어. 이렇게 운 좋게. 깨달은 부분의 법을 받았어. 이렇게 해갖고 운 좋게 넘어왔어. 여기 됐네. 그럼 뭐냐. 피아노 넘어갔어.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해. 나는 피아노 넘어왔어. 나는 딴 사람하고 틀려. 난 대단한 사람. 그게 상이 생긴다고. 그걸 버려야 된다고. 그거를. 그래서 넘어온 것지만 넘어온 게 아니야. 피아노로 간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피아노 넘어갔다는 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로 인해서 오만 일어나요. 100%에요, 이거는. 제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 다 이런 사람 많이 해서 많이 나갔어요. 쫓아낸 것도 있지만,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오만이 일어나. 오만이 일어나. 그래서 법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 그래서 뭐예요? 나는 힘든 다리를 통과해서 살불살조 더 이상 안 했대.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안 죽여도 돼. 얘는 점점 간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점점 후퇴를 해? 왜 후퇴를 해? 무의식에 숨어있는 에고가 행동으로 나와. 오만이 생겼으니까 나는 니네보다 우월해.
우습게 보기 시작하지, 이제. 응? 이게 뭐냐면, 수다운 됐을 때 괜찮았어. 사다함 됐을 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아나함 됐을 때까지, 아란이 됐다고 딱 했을 때, 이런 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제가 두 명을 다 테스트를 해봤어. 한 명은 딱한 시간 아란 됐지만, 딱한 시간. 그 사람 아란의 행동이 딱한 시간. 아란이 되고, 그다음부터 완전 곤두박질 치는데 뭐해. 무의식에 숨어있는 애고가 드러나더라고, 그냥. 마구마구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게, 도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막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2019년도에 했을 때 여자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아줌마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그때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구슬을 만드니까, 그러면 나도 구슬 있고 선생님도 구슬인데 선생님은 잘못 보잖아, 저런 거. 어? 근데 나는 그런 게막 보이는데? 어? 그러면 나도 구슬 있고 선생님도 구슬이 있고 별거 아니네, 저 사람?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사람 다 나갔어. 왜? 오만이 하늘을 찌르니 일로 가지, 일로 자꾸.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슬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구슬은 다 알았어, 이제. 구슬은 이제, 이 라이트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이게 경지에 다 있어요. 그 경지까지 이렇게 딱딱, 진짜 억지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억지로 데리고 온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자기 업을 다 소멸한 사람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딱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 아란이 다딱 됐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더라고. 안에 잠재됐던 거,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아란인데 딱 끝났어. 다 끝난 게 아니라, 아란이 아란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아란이란 생각을 버려. 그냥 말이 아란일 뿐이야. 아란이란 생각을 버려. 근데, 아니야. 그냥 드러나더만, 에고가. 딱 그게 1시간짜리 에고. 1시간짜리 아란 된 사람.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여기서, 아란이라고 제가 인가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 한달반 갔어. 한달 반까지 이렇게 갔어. 가다가 점점 퇴보를 하더라고. 왜 퇴보를 하는지 보니까 또 와서. 이게 뭐냐면, 숨어있던 조상피가 막 속삭임인데, 이 사람이 조상기가 어디를 숨었냐면, 되게 웃긴 게, 이 숨어있던 조상기가 어디를 숨어있었냐면, 이게, 얘가 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경험들이 무의식을 통해서 마구마구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반? 한달 반? 정확히 한달 정도 아란을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어. 그 다음부터 맛이 가더니, 오만이 하늘을 찌르, 자기가, 몰랐을 때는 남한테 막 오만이 하늘을 찌르다 보더니, 자기가 그래, 자기가. 어? 저는 누구한테, 제가 가르친 사람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가 더해, 막. 그렇게, 나도 아란이고, 너도 아라니까, 구슬 만들었던 아줌마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뭐 나도 아라니, 근데 내가 보는 건더잘 보는데? 저 별거 아니네? 다 그랬지. 다 그랬어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못 보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보는 걸안 보여. 하늘에서 막아버렸으니 안 보여주지. 왜? 딴짓할까봐. 나는 그건 확실히 알아요. 왜안 보여주는지. 근데 보여줬으면 아마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어디 다 죽이러 다녔지. 거지 같은 새끼들. 가리킬 수가 없지, 보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끌어오르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지, 이무기새끼 천지니까. 그래서 봐요, 피아노 넘어갔어. 근데 피아노 넘어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그랬잖아. 여기 써 있잖아. 피아노로 넘어갔다고 열애. 후보띠 그건 반야 피아노 넘어갔어. 반야바람일이야. 근데 정확하게 피아노로 넘어간 게 아니야. 그래, 피아노 넘어갔어. 이렇게 잘 넘어갔어. 운 좋게 넘어갔어. 넘어가서 수다원도 됐다가, 사다함도 됐다가, 아나함도 됐다가, 아란이 됐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거야. 이때 뭐가 나오냐? 오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다 알았어. 다 보이는데? 다 들리고? 저 사람, 귀신이 뭐가 있는지 다 보여. 다 보여. 누가 보이게 할것 같아요? 뒤에 가면 다 나와. 그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뭔지 다 나와. 그래서,
그래서 뭐가냐면, 이렇게 되면 이 오만한 마음 때문에 관은 사라져요. 아란이란 타이틀도 사라지고. 아란에 떨어지면 아남이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로 가, 일로. 일로 간다고. 일로 가면 다행이야. 처음 시작하는. 일로 간다니까. 여기서 헤매. 이무기가 돼갖고.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여기 거쳐간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안 되니까, 요렇게 가니까. 왜? 버리라고 하니까 그 상을 못 버려. 하라는 대로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습관. 자기 습관이 애고예요. 자기가 했던 대로, 어? 자기가 했던 습관이 애고라고. 자기가 말투가, 제가 말투가 막 이렇게 거칠잖아요. 그것도 제 애고예요. 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만큼은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뭐 심하게 탓하거나 하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예전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 말투가 듣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당신은 들을 준비가 안돼 있다고. 괜찮아, 오지 마. 안 와도 돼, 진짜. 나도 싫어, 나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게임이 끝나, 오만한 마음 때문에. 하늘을 찌르거든. 그러면 오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 대부분 다 급해요, 마음. 급하면 어떻게 해요? 평정심을 잃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물병이 있어. 물병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 있고 여기에 모래가 이렇게 모래가 있고 여기에 물이 이만큼 차 있어. 그러면 물병을 흔들면 어떻게 돼? 모래가 막 흔들죠. 이때 물병이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모래로 휩싸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모래는 가라앉아요. 건네는 가라앉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라앉죠. 그러면 모래와 물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뭐가 옳고 그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오만한 마음이 생기면 옳고 그름이 안 보여요. 자기 말이 다 맞아. 자기 말이 다 맞기 때문에 자기 말에 거슬리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오만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갔다는 상을 버리라는 거. 넘어간 게 없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마라집은 번역을 했냐? 과연? 다시 한번 보시죠.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이 전해지자 세종께서 잠문 중에 으뜸인 수부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수부띠, 반야의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갔다. 반야바라밀이 이 이름이고 이익이 되는 법의 설명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잘 받아 지니고 있어라. 그런 상태의 이유가 잘 받아 지니고 있어야 돼. 잘 받아 지니고 있으면 뭐 어떡해? 손님 상태. 머무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수부띠, 반야의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갔다는 열애의 말이 전해졌고, 이건 그 상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반야의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갔어. 근데 정확하게 했어요. 피안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고 열애의 말. 피안으로 건너갔지만 피안으로 넘어간 게 아니 왜? 상을 버렸으니까. 상을 버렸는데 피안이고 어딨고 뭐 있어요? 법이 어딨고 비법이 어딨고. 없다고. 그냥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넘어왔어 하는 순간 예고가 시작되지. 발작이 되지. 그러므로 단호하게 얘기했잖아. 단지 그냥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구마라집은 어떻게 설명했냐? 구마라집은 불고 부처가 말했다. 수벌이 이 경은 이름이 금강 반야바라밀 따. 꿀 빠는 경이라고 했어요. 금강 반야바라밀 따. 밀. 반야바라밀 밀따가 아니라 참 반야바라밀. 밀이라고 하고 이름이 반야밀이라고 하고 이 이름 명자는 응당 너는 봉지 받들어 지녀야 된다. 봉지 받들어 지녀야 된다.
소이자, 이건 너무 많이 해요. 소이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받들어서 그러면, 받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벌이, 그 받드는 손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가 관야바라밀을 설했어요. 부처가 설했어. 관야바라밀을 설했어. 그 즉시, 관야바라밀이 아니래. 그 부처가 관야바라밀을 선했어. 그럼 부처가 관야바라밀을 선했으니까 이 넘어갔어. 넘어갔어. 요게 피안이야. 피안 넘어갔어. 근데 요 넘어가자마자 그 즉시 관야바라밀이 아니래. 왜냐면 요 상을 가질까봐. 요 상을 가지면 관야바라밀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관야바라밀이 끝나. 피안으로 건너갔어. 건너갔는데. 관야바라밀을 피안으로 건너갔어, 이 사람이. 건너갔는데, 어? 설했어, 건너갔어. 근데, 그 즉시, 관야바라밀이야. 그 상을, 관야바라밀이란 상을 갖지 마! 피안으로 건너갔다는 상을 갖지 마! 버려! 그거라고, 그거. 그 즉시 관야바라밀이 아니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름이 관야바라밀이야. 이거라고, 이 뜻이라고. 당선자가 뭐라고 했냐면, 작시 언기 작시 언기 이제 기자가 뭐냐면 이게 조금 있다 되지만 그후 얼마 되지 않아 그후 얼마 되지 않아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이 지어졌습니다. 부처가 선현에게 말했습니다. 불고 선현 구수, 장로, 지금, 이 법문은, 이름이, 능단, 잘 보세요. 능단, 이름이, 명위, 능단, 금강, 반야, 파라, 일다. 능단이 제일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도, 물론, 금강반야밀 바람이 더 중요하지만 능단이 중요해요. 능단. 능이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네가 과거로부터 왔던 너의 그 윤회에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조상으로부터 네 몸을 받았으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둑 자를 수 있어.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바지라도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고. 네가 받아왔던 카르마. 네가 전생부터 윤회했었던 전생, 전전생, 전전생의 기억 이런 거다 없애버리고 그 기억에 대한 잘못된 어떤 너의 애고 다 죽이고 그다음에 너한테 조상으로 받았던 너의 애고 다 죽여. 다 죽일 수 있는 거야. 그 죽일 수, 능이 죽일 수, 능이 잘라버릴 수 있는 게 금강바라밀다예요. 금강 반야 바라밀다예요. 그래서 이름이 능단 금강반야밀다이고 밀다이고 이 이름자를 너는 응당 받들어 지녀야 됩니다. 봉지 달아요 달아 받들어 품어서 품어야지, 품어야지. 아이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선현. 마땅히, 이 반야바라밀다를, 열에는 설했어. 하지만, 설한 다음에,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래. 열에는 설했어. 근데, 반야바라밀을 설했지만 반야바라밀이 아니래. 왜? 그냥 반야바라밀이 넘어갔어. 피안으로 넘어갔는데 그 피안으로 넘어갔다는 상을 부셔. 그걸 상을 잇는 순간 네 오만에 의해서 네 애고에 의해서 후퇴를 해서 결국은 법당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게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그냥 반야바라밀을 잊어. 아 넘어왔구나. 넘어왔네. 이게 끝이야. 이런 이로. 시고 이런 이유로 열애가 설했어. 그냥 이름이 반야바라밀다야. 반야바라밀다.
이름이 그냥 반야바람 일따야. 어? 그냥 이름이 반야바람 일따지, 네가 그래, 운 좋게 반야바람 일따를 품었어. 다 품어갖고 넘어왔어. 넘어왔으면 그걸 버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냥 없어. 그 반야바람 일따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하는 순간 너는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 우월해. 남보다 우월하고 남들은 다못 보는 거 너는 보고, 운 좋게, 능력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야, 다. 모든 게다 우습게 보여. 그게 상해. 그래서 잘 보세요. 능단. 능단. 끊어지지 않고, 이 끊어지지 않아. 이게 문제야, 이게. 업이 내려오거든. 끊어지지 않고 내려와요. 조상의 업. 그 다음에 자기 윤회, 윤회 그 연결고리가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오는 그 업력을 뭘로 해? 그 업력을 바지라로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금강이라고, 금강. 금강의 반야. 금강의 지혜로 건너는 거야. 건너서 빠꾸한 사람 많아요. 물론 그 앞에서 빠꾸한 사람은 더 많지. 나한테 배운 사람 중에. 신기하더라고. 이건 해석을 해보면 정확히 욕망에서 벗어난 말이 전해지자 세종께서 장로 중 으뜸인 잘못했네. 으뜸 누구를 아니 장로 중에 으뜸인 수부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수부띠, 반야의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갔다. 반야바야는 일이 이 이름이고 이익되는 법의 설명이다. 그런 상태의 이유가 무엇인가? 반야바람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상태, 상태. 내 손님 상태라고 그랬잖아. 손님 상태. 그것은 아마도 수부띠, 반야의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가다는 말이 열에 의해서 말해졌어. 피안으로 건너갔대. 그 상태가 피아노로 건너간 상태야. 근데 정확하게 피아노로 넘어간 게 아니래. 왜 아니야? 피아노로 넘어갔다는 상을 버리라고. 피아노 넘어간 게 아니라고. 피아노 넘어갔다는 생각하는 순간 피아노 넘어간 게 아니고 다시 빠꾸하는 거야. 그냥 넘어간 거야. 그게 끝이야. 아니야. 그 상을 가지면 금강경이 뭐야? 상 깨는 거잖아. 상. 피아노 넘어가서 운 좋게. 그럼 그냥 피아노 넘어간 게 끝이야. 거기에 무슨 다른 거 없어. 그냥 넘어간 거야. 또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없어. 그냥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열에 의해서 말해준 거야. 그러므로 그냥 이름이 반야바람일이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처가 말했다. 수보리야, 이 경우 이름이 반야바람일이야 하고 이 이름을 너는 응당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게 달아라고 달아. 받아 품는 거라고, 받아 품어, 계속.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수벌이. 부처가 반야바람이라 설했어. 반야바람이 설했으니까 반야바람이 피아노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그 즉시 반야바람이 아니야. 왜냐면, 반야바람이 상을 일으키는 순간 반야바람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간 게 끝이야. 근데 나는 반야바람이 했어. 지혜를 갖고 피아노 넘어왔어. 오, 난 대단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저것들하고 틀려. 난 저런 인간들하고 틀린데, 나는 급이 틀려. 그때부터는 이제 오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의 이름이 반야. 그냥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야. 상을 가지지 말라고. 금강경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 깨는 거라고. 그 상을 가지지 않아야지 피안으로 넘어간 거야, 그냥. 맞아. 근데 넘어갔는데, 또운 좋게 넘어갔어. 그게 끝이야. 거기서 무슨 상을 가지지 마. 아니야, 그런 거.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이 당산자가 뭐라 그래.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이 전해졌다. 부처가 선영에게 말했다. 장로, 지금 이 법문은 이름이 능단 금강 반야바라밀이고 이 이름자를 응당 반야지대해야 한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선영, 마땅히 반야바라밀따를 열에는 설했고 반야바라밀따를 설했어. 피하고 넘어가는 거 설했어. 넘어갔어. 근데 그 넘어갔다는 상을 갖고 있으면 꽝이라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그게 끝이라고. 근데 거기에 집착하잖아. 집착. 사람들은 집착을 한다고. 그럼 끝나요. 반야바람일은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상을 가지지 마. 그거는 반야바람일이 아니야. 상을 가지는 순간, 반야바람일이라는 상을 가지는 순간 반야바람일이 아니야. 이 얘기라고. 반야바람일이라는 상을 가지지 마.
피아노 넘어가는 길은 있어, 분명히. 근데 그 피아노로 넘어가는 길을 네가 넘었다는 생각을 한 순간 꽝이야. 왜? 그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하고 나는 이제 아 나는 틀려. 다 보이고 저것도 별거 아니네. 저거 저 하등식물도 저거 하등동물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진짜 그래요. 내가 해봤다니까. 테스트도 해보고 다 해봤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금강경. 이 실전이에요, 금강경이 지금. 이런 이유로. 내가 테스트 해보고, 사람들 해보고, 다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이런 이유로. 이름이 그냥 바람이 있다예요.